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조끼 재단하겠습니다. 자, 이거 패턴을 제가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게 지금 뒷판이고요. 이게 지금 앞판이거든요. 자, 여기 뒷판 자르실 때, 재단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선을 잘랐는데요. 재단하는 거는 여기까지 또 뒤에 시접까지 같이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거 재단할 때 이제 제가 같이 할 거니까 그냥 할때 같이 보시면 되세요. 앞뒤판 동일하고요. 자, 요거는 지금 앞판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제가 안 잘라놓은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주름 들어갈 부분은 이렇게 여기 다트 끝까지 자르시고요. 자, 밑에 있는 다트 선을 잡으셔서 자,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자,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에다가 테이프 붙여놓으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가까운데 테이프가 없어서 풀로 그냥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트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만드세요. 이게 이제 다트 매니플레이션, 다트 M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르는 거는 제가 이따가 재단하면서 같이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판 위쪽은 여기가 이제 외주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주머니 패턴을 제가 여기서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그냥 잘라서 하시면 되고, 복사하시거나.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심포켓 주머니 속 그릴게요. 자, 여기에서 위에서 2cm 위로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튀어나온 데 기준으로 자, 17, 18 볼게요. 18cm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2cm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고, 자, 길이는 제가 27에서 30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30 정도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cm 올라간 데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2cm 내려온 데에서 곡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자, 원단은 제가 지금 이게 하포 이거는 이 원단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포 원단하고 하포 원단이 이제 원단하고 원단을 붙인 거가 하포 원단이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포 원단이라고 하포 원단하고 비슷한데 재질은 겉은 아웃도어, 뒤쪽은 기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단이거나 하포가 된 원단이거나 그렇게 두 종류로 그래서 약간 뒤쪽에 기모가 있어서 약간 그 폭신폭신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포보다 이 원단을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디자인은 하포 원단이 더잘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얇은 느낌은 나요. 근데 이제 안쪽에 안감을 넣을 거라서 그렇게 그별 상관은 없고요. 요거는 하포 원단보다 조금 얇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두께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원단이 저는 원래 옷을 좀 두껍게 입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뭐 털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안 입거든요. 요거는 약간 얇은데 저는 요거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단이 좋은 게 지금 항아리 그 여러분들 육각형 바지 있잖아요. 그것도 이 원단으로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 핏이 그대로 살아나요. 이 원단으로 하시면. 그래서 그것도 이 원단으로 하시고 항아리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조금 그 실루엣이 어떤 디자인에서 실루엣이 조금 중요하다 그러면 그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그 실루엣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도 옷의 디자인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놓고 패턴을 뜨고 재단을 하더라도 소재 자체가 그 디자인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분한테 원단을 보내드렸는데, 지금 이 원단하고 하프 원단하고 섞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한마예요. 딱 이렇게 한마짜리가 제가 있어가지고 두마짜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건 제가 두마짜리를 보내드렸는데 한마짜리가 왜 안 좋냐면 색깔이 얘랑 얘랑 눈으로 제 눈으로 보기엔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는 지금 밤색이거든요. 화면상으로는 검정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밤색이에요. 진한 밤색. 검정색에 가까운 밤색인데 화면상으로 검정색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할 건데요. 얘랑 얘랑 약간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보내드리려다가 기스도 조금 있고 색깔도 약간 제 눈으로 틀리는 거 틀려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좋고 제가 두마짜리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검정색이 지금 두 개 정도 남아있기는 한데요. 주위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원단 장사까지는 저는 고려는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같은 실루엣이 같은 원단으로 하시면 좋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이제 조달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대박 원단에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그 복화시 된 와인 색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동영상 올려놓은 밑에다가 그 원단을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아웃도어용 바지 이런 거 점퍼 이런 거 하는 원단이에요. 이것도 같이 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 원단으로 제가 진행할 건데 얘가 약간 색깔이 틀려서 이 옷을 팔지는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는 틀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고 그러지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 원단으로 앞뒤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몸판 자체는 한마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부속이 플랫 포켓도 있고 심 포켓도 있고 그 다음에 안단 앞뒤 안단도 있기 때문에 그 부속은 한마 갖고 안 나와요. 그래서 두마는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쓰시고요. 네, 그래서 두마 정도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요거는 지금 폭이 44인치 폭이거든요. 60인치 폭이면 안단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60인치가 아니고 44인치 폭이라서 한마 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 정도, 44인치는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60인치 폭이면 아마 간당간당 나오실 거라서 머리 많이 쓰면서 재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재단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 큰 거 먼저, 보이는 거 먼저, 뒤에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재단할 때 골선이 어딘지 보시고 골선이 뒤쪽이면 골선 쪽 뒤 놓으시고 앞판에다 이쪽 놓으시고 간혹가다 치마 같은 거는 앞판이 골선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단이 무늬가 있는 원단인 경우에는 그 아래 위로 쓸 수 있는지 원단 보시고 사실 때도 아래 위가 있는 원단은 0.5마에서 0.7마 정도 더 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앞판이고요. 자, 제가 이게 지금 거치라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시접은 다 1cm인데요. 자 여기 밑에는 주의해야 될 게 핀턱분이 있어야 돼서 요 밑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세요. 자 재단할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른 데는 안 보셔도 여기 핀턱 있는 데는 좀 보세요.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자 보겠습니다. 여기 1cm 어깨. 자, 여기는 채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가 그냥 자를게요. 자, 이렇게 앞에 그리시고 여기는 여민분이 있는 거라서 1cm 그냥 시접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민분 안 그릴 때도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요거 그려놓으시고 얘가 핀턱 누르는 그 봉제 되는 곳이에요.
이거 놓으시고 자 핀턱 길이가 제가 6.5cm를 했어요. 6.5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5를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자 그려놓으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접 1cm 주세요. 여기서 자 이렇게 놓으시는데요. 자 얘를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여기를 잘랐거든요. 여기가 봉제선이에요. 그리고 얘가 핀턱이 밑으로 내려가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박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 있어야 되고 안으로 들어가는 6.5 더 있어야 되고 시접 1cm 더 있어야 되고 그게 지금 이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요거 중간은 얘는 좀 그려 놓으세요.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목은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여기만 체크를 좀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자르겠습니다. 자 앞에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단 이거 자르시고 얘가 제가 앞전에 사실 이거 지금 재단을 두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뭘 잘못해서 자 그래서 앞전에 했던 건 원단이 얘보다 좀 컸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나왔는데 얘는 좀 얘보다 걔보다 작네요. 자 여기 자르시고 1cm 자르시고 자 여기 1cm 자 여기까지만 잘라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조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자 얘를 요 선을 접으세요. 안쪽으로 이거 시접 정리 필요해서 그래요. 자 이 원단이 뒤쪽이 겉감 쪽이 아웃도어라서 미끈미끈해서 얘가 그 자르실 때 밀리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조금 크게 잘라질 수도 있어요. 꽉 누르시고 정확하게 잘 자르세요. 자 이거 자르실 때 얘 좀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요 라인에서 1cm 이 라인에서 자 이거 재단하실 때 꼭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여기가 라인이 얘랑 잘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안 맞으니까 요 라인 그대로 살려서 재단하세요. 자 이렇게 두시고요. 여기는 제가 이따가 실표뜨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핀 꼽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제가 떼어낼게요. 떼어내시고 자 그래서 오늘 한 번 또 망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집으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시고 넘기신 상태로 여기 1cm 시접 두고 자르세요. 핀 꼽으셔서 시접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하실 때 또 그냥 이렇게 하시나 하면 되나보다 그러고 하시는데 힘드실까봐 핀 꽂고 1cm 시접 정리하시고 그래서 자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뒷판 재단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구성선을 넣는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6.5cm 그래서 13cm 14cm가 필요해요. 밑으로 위쪽은 14cm 자 1cm 시접 그려놓으시고 6.5cm 표시하세요. 이거는 이제 꺾을 선이라서 표시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6cm, 6.5cm.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1cm 시접. 자, 뒤 중심 이거 그려놓으시고, 여기 골선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1cm
여기는 제가 그냥 자를게요. 여기까지만 얘도 그려놓으시고. 자, 여기 어깨 먼저 이렇게 자르시고요. 여기는 괜찮은데요. 여기는 시접 정리 하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뒤로 접으셔서 1cm. 여기 중심 표시 위에 자르시고. 자, 여기도 1cm. 자, 여기는 조금 크게 자르시고 여기를 자르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얘를 접을게요. 접으셔서 자, 여기를 자를 건데 여기도 두 판을 밑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이 라인 그대로 자르세요. 그냥 자르시면 안 되세요. 여기 1cm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가위밥 좀 놓으세요. 여기 끝에 뭐 나중에 실패들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핀 꼽아 놓으시고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자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앞판 밑에 거. 자, 여기 자르셔야 되죠. 이거 여기가 아래 위가 다 주름이에요. 자, 이렇게 자르셔서 자, 이렇게 위는 시접 1cm만 있으시면 되고 밑에는 3.5cm. 꼽겠습니다. 자, 얘는 식서는 여기가 식서라서 이게 식서니까 앞뒤판이 그냥 있을 때는 식서 표시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자, 6cm를 제가 줘볼게요. 5에서 6cm 정도. 근데 이게 많아도 많으면 항아리가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많아도 그닥 이쁘진 않아요. 그냥 약간 제 뭐 있네? 외주름이 들어가 있구나. 이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자, 5cm 할게요. 조금 사이즈 좀 있으신 분들은 6cm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려놓으시고 얘를 여기다 놓으시고 이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기 1cm 시접 그리시고 자, 여기는 제가 1cm 그냥 자를게요. 자, 여기 주머니 표시하세요. 여기는 얘를 표시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자, 앞에도 1cm. 자, 여기 그 다음에 일단 여기 3.5. 하시고 자, 자를게요. 일단 먼저 이렇게 자르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크게 자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자르고 자, 여기 주름 가위밥 주세요. 여기도 가위밥 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거를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 밑단 접으세요. 접어서 여기 1cm 표시하셔서 자르시고 자, 얘 젖히신 다음에 주머니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도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고요. 치우시고 여기에다가 얘를 핀을 꼽아 놓으세요.
네, 자 이렇게 앞에 바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뒷판 얘도 얘 자르시고. 얘는 굴선이거든요. 원단이 제가 한 마식밖에 없어가지고 쓰기가 좀 불편하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선 그리셔서 놓으시고 5cm 3.5cm 1cm. 자, 밑단 자르시고 시접 정리하세요. 이렇게 그려서 하시면 네, 좀 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시고 밑단 자르셔서 밑단 꺾은 다음에 옆선 나머지 자르세요. 이렇게 좀 잘라놓고 하시면 좀 편하세요. 이렇게 해서 얘랑 다 같이 자르기는 좀 접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잘라 놓으시고 얘 나머지 이렇게 잘라주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핀 꽂아 놓으시고 자 이제 부속일 건데요. 부속을 뭐뭐 뜰 건지 먼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그 정리하기도 본인이 정리하기도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써놓은 건데요. 여기 자, 앞판 먼저 부속 뭐뭐 필요한지 부속이 이제 원단으로 떠지는 게 부속. 부자재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돈 주고 사는 거. 우리 학교 애들이 이걸 구별을 못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가르쳐요. 부속은 원단으로 떠지는 거. 부자재는 돈 주고 네가 사오는 거.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자 앞판 먼저 부속 먼저 할게요. 자 앞판 안단 필요하죠. 앞판 안단. 그 다음에 겉에 보면 플랫 포켓 감. 그 다음에 심 포켓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뒷판 안단. 안단 필요하고. 자, 그래서 부속은 요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안단은 두 장. 그죠? 그 다음에 플랫은 자, 그 박아서 뒤집는 게 네 장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직선이라서 한쪽을 골선으로 해도 되거든요. 두 장. 그 다음에 심 포켓은 네 장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뒷판 안단은 골선으로 하니까 한 장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놓고 하시면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면서 제외하고 제외하고 하시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나중에 정리하시는 게 되게 머리에서 정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 과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뜨시면 되고 안감 물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두마 갖고 그 원단 배치를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나올 것 같으면 뜨시고 부속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뛰면 되는지 그거를 좀 가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판 안단 뜰게요. 자 앞판 안단은 자 얘는 안단은 우리 다트는 안 넣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냥 다시 붙이시면 되세요. 어차피 뜰 때 얘를 이렇게 오므리고 뜨기 때문에 얘가 오므려진 상태니까 이렇게 오므리고 뜨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 놓으시고 밑에 거 앞판 밑에 거 이렇게 붙여주세요.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나머지 여기는 제가 이렇게 먼저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할 건데요. 여기 어깨 1cm, 여기도 1cm. 그다음에 자, 여기도 1cm. 일단은 2cm 정도만 제가 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 안단은 안쪽이라서 원단이 좀 부족하면 이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자, 여기 가위밥 주시고, 자, 여기 중간에 가위밥을 제가 하나 줄게요. 여기 이어지는 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핀즘. 이거 안단 뜰 때 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맞춰야 되니까 핀 꼽아 놓으시고, 이게 안쪽이 그 겉감이 아웃도어라서 미끈거려요. 그래서 반듯이 자르기가 아마 그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6cm, 여기 10cm. 그 다음에 여기는 자, BP선 기준 정도로 해서 두 번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위로 가면서 조금 커집니다. 자, 이렇게. 자, 요 선을 그냥 자르시고, 구속은 항상 시접 포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뒷판 안단 뜰게요. 일단 이렇게 얘는 골선. 자르시고 여기 1cm. 자, 중심 표시하시고요. 빼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1cm 표시, 6cm. 여기는 10cm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연결. 여기는 직각이 돼야 되고요. 여기 직각이려면 여기가 동그래야 돼요. 네, 이렇게 해놓고, 네, 자르시고. 자, 여기도 중심 표시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여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 자, 주머니는 플랫.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cm라서 이렇게 접고 여기가 6cm면 됩니다. 길이는 15cm를 제가 했거든요. 자, 여기 15, 16, 17, 최소한 17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그냥 원단이 넉넉하시면 그냥 이렇게 떼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1cm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 여기는 골선. 이렇게 해서 다 1cm만 있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떼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주머니감. 자, 식서가 지금 이게 제가 식서거든요. 자, 이렇게 내장. 원단이 많으시면 그냥 내장을 얘로 뜨시고요. 만약에 원단이 이어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어도 괜찮으세요. 얘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얘가 요 라인은 여기 지금 라인이 직선이 아니라서 곡선이라서 얘를 여기는 라인은 이렇게 놓고 잡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르세요. 자르시고 여기 주머니 얘 표시하고 얘 표시하신 다음에 자, 아래로 2cm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떼어내시고, 자, 이제 여기에서 주머니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자를게요.
여러분들은 저거 카피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굳이 막 튀어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길게 떠졌네요. 자, 이렇게 떠놓겠습니다. 그래서 두시고 제가 이제 두 개가 더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 겉으로 나올 부분은 식서 방향이면 좋고요. 만약에 식서 방향이 안 되면 식서 방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제가 얘는 그냥 좀 틀어서 이렇게 해서 띄겠습니다. 두 개는 제대로 띄시고요. 두 개는 제대로 안 띄셔도 괜찮아요. 원단이 있으면 그냥 다 식서 방향으로 재단하시고 없으시면 네 개 떠놓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부자재는 제가 다 띄었거든요. 아, 그 부속은 다 띄어졌고, 그 다음에 자 안감, 안감은 그냥 일반 안감 쓰시면 되고요. 혹시 그 안감을 다른 걸로 쓰시고 싶으시면 그 솜을 넣고 싶으시면 융이나 이런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융은 넣는 방법은 그냥 똑같이 자르셔서 그 예전에는 다 이렇게 시침했거든요. 시침실 껴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혼자 할 때부터는 그게 이제 귀찮아서 풀로 그냥 붙였어요. 그게 그 세탁하면 없어지잖아요, 풀이. 그래서 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냥 시접에다가 풀 붙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감. 안감도 한 맛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안감을, 자, 여기 앞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핀을 꼽아보세요. 핀 꼽으시고, 자, 안단 뜬 거 있죠? 재단한 거.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에다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리 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이거는 여기서 안단 부분은 그 안감이 없으셔도 되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2cm만 이쪽으로 더 있으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밑에가, 여기가, 밑에가 얘가 없어요. 그, 안감이. 자, 이렇게 해서 뜰게요. 자, 여기다 올려놓고 뜨시는데 얘는 여기까지만 뜨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자르시고, 여기. 이렇게 자르시고요. 이거 손 붙이지 마세요. 여기 이 선을 그냥 송곳질 하세요. 네. 여기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 치우신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거를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거든요. 여기 이렇게고요. 자, 여기는 2cm 크게 자르세요. 앞에는 2cm 크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1cm. 네, 이렇게 잘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뒷판은, 이렇게, 여기는 골선이에요. 여기는 1cm 없으셔도 되고, 골선 놓으신 다음에, 자, 뒤 안단도, 얘도 뒤 안단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표시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자르세요. 자르시고, 자, 여기 송곳질. 여기도 송곳질 하시고, 자, 여기 얘보다 2cm 크게, 여기에서 2cm 크게 자르시고, 자, 중간 표시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서 1cm 크기, 얘는. 이렇게 잘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거 여기 얘도 밑에 하네요. 밑에 이렇게 놓으시고 네, 여기 표시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시고 밑단 표시하시고요. 밑단에서 1.5cm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자, 다시요. 화면에 안 나왔네요. 자 여기 앞판에다가 안단 밑에 것도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를 표시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단 이렇게 가로로 표시하시고 1.5cm 위로 올라와서 표시 하나 더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떼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밑단에서 1.5cm 정도만 있으면 넉넉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잠시만요. 뒷판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띄고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이대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송곳질 자 여기는 한 번 이쪽으로 두 번 여기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더 하세요. 밑단 꽃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1.5 올라온 선 자 여기는 1.5cm 크게 밑단은 여기 2cm 크게 자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름 표시 좀 하고 나오세요. 여기 주름이 여기거든요. 여기 밑단도 주름 표시 하세요. 얘도 이렇게 해서 박아야 돼서 자 이렇게 해서 가위박 두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갖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 뒷판 이게 안감이 제가 요거밖에 없어서 이거 안 나올 것 같네요. 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뜰게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식사 방향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뒷판을 연결해도 괜찮을 거, 여기를 연결해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여기를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골선으로 하세요. 자, 1cm 시접 주고 제가 박을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그대로. 자르세요. 여기 홍고집. 자, 여기 주름 홍고집 하시고, 밑단. 자, 밑단 시접에서 1.5cm 남겨놓고 자르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리밥, 여기도 가리밥 주시고, 자, 이렇게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안단은 이제 제가 다 떴거든요. 아, 안감은 다 떴거든요. 자, 이제 심지. 자, 얘는 뒷판이고요. 뒷판은 안 붙이셔도 되고, 자, 앞판하고 뒤 상의 위쪽. 여기 뒤 밑에 쪽이에요. 자, 이거 자르시고, 이거 자르신 다음에 얘는 앞에 제가 그 고정, 그 안단하고 몸판하고 고정은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안단 너비로 그냥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작아도 괜찮고요. 뜨시고, 자,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자, 위쪽. 푸시고, 얘는 심지를 여기 주름 있는데도 다 붙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2cm 정도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세요. 여기는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고. 이거는 그냥 솥단추가 아니고 그 똑딱이 단추를, 그냥 똑딱이 단추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붙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솥단추를 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2cm 정도 밑으로 내리셔서, 아, 안단보다 조금 작게 뜨셔도 되고요. 안단하고 똑같이 뜨셔도 되고요. 근데 안단을 놓고 뜨시면 안 됩니다. 안단은 주름이 없어요. 근데 몸판은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까지 다 붙여야 돼서 몸판 놓고, 아, 그 심지 재단하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뒷판. 자, 뒷판은 요거 안단 놓고 재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요걸 이제 붙이시면 되세요. 네, 제가 다리미 뜨겁게 좀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심지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숨진 여기까지 다 뜨셔도 괜찮겠네요. 얘를 어차피 여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야 돼서. 이렇게 그려 갖고 가세요. 여기 봉지할 곳이라서 있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반대쪽. 이게 뛴 게 저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시 뛰어야겠네요. 이쪽도 계속 붙이시고. 얘는 그 심지를 하프원단이 좀 딱딱하면 심지를 안 붙여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네, 그 딱딱한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를 모르겠네요.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자, 이거는 여기 앞에 실크뜨기를 좀 먼저 사셨으면 좋겠네요. 이 자료는 편집할 곳이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게 생겼네요. 자, 여기를 이렇게 촘촘히는 안 뜨셔도 될 것 같고요. 겉에서 얘를 또 그리셔야 돼서 요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여기까지만 뜨세요. 그냥 이렇게 떠놓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요거는 다림질을 해야 돼서 두 번째 거는 얘는 이제 나중에 스티치를 박을 거라서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 주름은 얘는 이렇게 그냥 가위밥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접 1cm를 나중에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없으셔도 되고 실크뜨기 안 빠지게 잘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밑단만 여기를 주름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를 주름을 제가 여기 위에 한 3cm 정도까지만 박을게요. 그리고 자, 여기 얘도 가위밥 주시고 중심 표시 하시고요. 얘도 3cm. 아, 얘는 안 해도 괜찮겠네요. 자, 얘도 제가 3cm만 박을게요. 이게 사실은 샘플에는 없는데요. 여기에 핀턱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위쪽에서 핀턱이 덮여서 6.5cm가 덮여서 여기서부터 주름이 시작되니까 예, 금방
그 위에서부터 주름이 시작돼서 여기는 벌써 퍼진 상태로 해서 보이거든요. 그게 더 나오려나? 위에는 그냥 할게요. 밑에만 박아야겠네요. 그게 더 날지도 모르겠네요. 항아리가 너무 뻥 사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자, 여기서 3cm. 제가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바꿀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하면서 이게 그 바뀌는 거라서.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뒷판. 자, 이거는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앞판. 자, 여기 앞판에 주머니 심플케 표시가 없네요. 여기 표시 좀 할게요. 심플케 표시.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주머니도 표시하셔야 되세요. 자, 이걸 여기를 하세요. 앞판 쪽에 있는 라인을 하셔야 되세요. 얘가 박아서 잠깐만요. 이렇게 될 거라서 이걸 해야겠네요. 자, 여기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실표뜨기 얘는 요거만 해놓으세요. 요거랑 여기 요거는 아까 떴고요. 여기는 해놓으시면 되고 자르시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떠놓으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 심지 붙일게요. 약간 신축성이 있긴 있거든요. 붙이시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거를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눌렀다 뗐다 밀지 마시고. 근데 이거 저보다 좀 도톰하신 분들은 하포 원단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심지 안 붙여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식서 테이프만 여기 앞에 붙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요거를 하고 나서 식서 테이프 붙이셔야 되고 여기는 지금 붙여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 하고 나서 얘를 한꺼번에 할게요. 여기 식서 테이프를. 그래서 여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시점만 좀 그려놓겠습니다. 하포 원단은 원단이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요.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원단들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름 받고 나서 이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다 못하니까 지금 하면.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1cm 시접 표시해 놓으시고.
놓으시고 여기는 이 뚜껑 다는 거는 이제 지금 이거 주머니를 뚫을 게 아니고 그냥 눌러 박을 거라서 심지 굳이 필요 없으시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꺾어 갖고 가세요. 여기. 그리고 이거는 안감을 그 박을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창구멍만 남겨놓고 남길 거라서 그 오버록은 안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프 원단이신 분들은 원단이 많이 풀리면 하시는 게 낫고요. 이렇게 하프 원단이거나 저처럼 이런 원단은 오버록 안 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식사 테이프는 제가 얘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여기만 나중에 하고, 여기는 제가 지금 할까 봐요. 여긴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검정색으로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근데 안쪽에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박으실 때 보이면 더 박기가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게 지금 목에 칼라가 없는 거라서요.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 목도. 목이 라운딩 된 거는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늘어나니까 안정감도 없고, 안 하시면.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 몸판 안쪽으로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포켓 있는 데는 심지를 붙이시면 좋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그 얘가 이렇게 겹쳐져서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얘는 붙이지 마시고요. 밑에 거는 붙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자, 이거 뒷판이요. 위에 것도 얘좀 꺾어 갖고 가세요. 얘는 잠시만요. 자, 여기만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 제가 실표뜨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근데 지금 꺾으면 좀 그런 게 여길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박고 꺾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박고 이거 꺾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뒷판도 앞판하고 똑같이 하시는데요. 저걸 받고 나서 요선 있죠? 요 선을 그려놓으세요. 여기에다가. 그래야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봤거든요. 이게 이제 스티치 선이에요.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앞뒷판 다. 미싱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닫지될 때 한꺼번에 하시면 더 나으시니까 넓은 데서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뒷판도 뒤 중심 박은 다음에 왼쪽으로 넘기셔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얘 박으시고 입고 왼쪽으로 이쪽이네요.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신 다음에 얘 꺾고 겉에다가 이거 선 그려 놓으셔야 되세요. 앞판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자, 얘 여기다 붙이시고 식사 테이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봐주시고 여기 실표뜨기 좀 해보세요. 저 앞에는 가위바위보 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만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 여기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 위쪽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심포캡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여기 심지 요만큼만 붙이세요. 3-4cm 정도 여기 그 여기가 지금 곡선이라서요. 주머니 짜는 데가 곡선이라서 이거 하면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 밑으로 2cm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붙이세요. 안감으로 다 가려질 거라서 이쁘게 안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뒤집어서 여기 1cm 시접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1cm 시접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요거는 뭐 안 그리셔도 괜찮은데 요걸 그리려니까 요걸 그리려니까 그러네요. 여기 이거만 그려 놓으면 좀 이상해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시접 1cm 그리시고 식사 테이프 붙이세요. 위쪽은 안 붙이셔도 괜찮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네.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셔서 봉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주머니요, 그 플랫. 자, 얘는 제가 심지는 안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셔서 여기에다가 15cm를 그리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심포캣도 그 기판에 붙는 쪽은 붙였어요. 심지를. 그래서 붙였었는데 이제 한참 지나서는 이제 안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5.5cm를 할게요. 5cm나 5.5cm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여기는 제가 15cm 했는데 16cm 갈게요. 16. 자, 시접은 이따 자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겉이 매끄러워서 자꾸 움직이네요. 5.5cm, 5.5. 16cm 이렇게 그려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주머니 시접을 여기 1cm 이렇게 그리시고요. 주머니 15cm 여기 표시 좀 해서 가지고 가세요. 네 개 다. 뒤쪽도.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